안녕하세요. 자, 이제 14가의 챕터 엑서사이즈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A번 볼까? A번에 A. 앞 내용을 대신하는 is다. 그죠? 그 다음 B는 비인칭 주어. 그러면 얘는 날씨, 계절, 뭐 명암, 거리, 혹은 시간을 나타내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전은 is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투부 정사라든지 뭐 대절 같은 명사 절들이 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감옥적어는 오형식 동사가 보여야 하고요. is을 쓰고 오씨 쓴 다음에 그 뒤에 뭐 투부 정사라든지 대절이 있어야 돼. 명사절을 그냥 대표로 대절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강조일 때는 it 비동사 쓰고 강조하고자 하는 거쓴 다음에 대절이 나올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볼 건데, 첫 번째 문장에 보면 it be 그죠? 그 다음에 대시 보여요. 이거 뭐냐면, 자 봐봐, 우리는 라인업 했어요. 밤새도록이요. 즉 줄을 서 있었다는 거야. 왜? 최고의 좌석을 얻기 위해서. 즉 얘는 it be 대시를 활용해서 부사구, 투부정사의 부사구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쓰였지. 그 친구를 강조하기 위한 강조 용법으로 쓰였어요. 그럼 얘와 지금 누구지? 가주어, 준주어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 가주어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비동사 뒤에다가 형용사라든지 명사를 잘 쓰기 때문에, 아, 얘를 보면은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강조. 자, 이번 같은 경우는 볼게요. 얘가 바로 이 비 형용사 보이죠? That. 얘가 바로 뭐야? 얘가 바로 가주어, 준주어, 구문. 그래서 C다. 이거 이해됐죠? 그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는 이시 보여요, 이시. 그죠? 이시 보이는데 It's a national holiday 했어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시간을 나타내네. 비인칭이겠다. 그죠? 그다음에 4번 볼까? 아하, 느낌이 와요. Find, find. Find 형용사 to watch video clips on a smartphone. 얘 뭐야 그러면? 오형식 그죠? 오형식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라는 거 어떻게 알수 있었어? 형용사니까 그지? 형용사니까 목적격 보어라는 걸알수 있었고, 그래서 얘는 가 목적어 D, ECBD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 like my new bag. It matches my shoes. 나내 새로운 가방 너무 좋아. 그죠? It matches my shoes. 내 신발이랑 너무 잘 어울려. 이랬어. 그러면 it이 가리키는 게 바로 뭐야? 앞에서 언급했던 the new bag의 자리인 거지. 그죠? 그래서 it. 그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야 될까? 앞 내용을 대신한다. A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풀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말과 위치하도록 괄호 안에 어구를 바르게 배열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했어요. 그러면 네가 행동하기 전에 얘는 이제 부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신중히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라고 했어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얘가 뭐가 될까? 주어가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일단은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necessary, 필요하다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 주어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that you 뭐 think carefully 뭐 is necessary라는 문장이었는데 너무 길어졌어. 그래서 가져 is 썼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를 쓰는 거야? that you think 신중하게, carefully 이렇게 써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알게 되었다. 나는 알게 됐어. 나는 알게 됐어는 이미 나와 있어. 그럼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재밌다는 것. 근데 누가 봐도 그와 이야기하는 이 자체를 만드는 문장이 어때요? 너무 길어져 버리겠지, 목적어가. 그래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은 그게 interesting 하다고. 그게 뭔데? 진목적어. That. 뭐 하는 거야? 그와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대절이 없네요. 대시 아니겠네, 그럼. 그지?
그러면은 자 대시 아니겠어? 댐 말고 그러면 뭐를 써야 될까? 댐 말고 여기서는 이제 투부 정사를 쓰기를 원하네. 그러면 is는 아까 썼고 X표 interest는 썼어요. 그러면 to, took, 그다음에 read, him이라고 쓰면 좋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자 it is that. 누가 봐도 it be that 강조 구문으로 하라는 거야. 그지?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70쪽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 그러면 70쪽이에요. 페이지. 17. 그죠? 70. 뭐 해야 되는 거? 우리가 have to read. 목적어를 강조하고 있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것은 70페이지입니다. 제대로 지점하고 계시죠? 내가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좌절할 필요 없고. 고치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지? 왜 이렇게 생각하시지? 라고 자꾸 선생님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가까운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했어. 근데 보여요. It be who. 그죠? It be that. 그러면 지금 요 친구들이 바로 요 친구들이 강조를 받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나에게 핸드폰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그 남자였다. 여기 강조되고 있지.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 그죠? 그다음에 2번. 부산이다를 강조하고 싶어. 그죠? 바로 부산이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쉬웠지, 그지? 할 만했다, 그죠? 이렇게 해서 14가 챕터 엑서사이즈 마무리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봐요.